안녕하세요. 골드만 비뇨 의학과 원장 서주환입니다.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지널 약이 카피약보다 좋다라고 꼭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. 오리지널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특히 있기는 합니다. 다만 카피약이라고 해서 안 좋은 약이 아니라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서 약동학적, 양력학적 검사를 통해서 거의 대등한 결과를 가진 약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발기부전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한다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로 발기부전약은 두 가지 복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. 하나는 필요하실 때 드시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타다라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조그만한 용량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약은 항생제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는 않고요. 계속 복용하셨을 때 심리적인 의존이 계속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로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차단제이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다만 탈모약을 끊으면 보통은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. 탈모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발기부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빠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. 발기도 마찬가지인데요. 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면 발기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50대신데요. 사모님 이외에 다른 여자친구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사모님하고의 성관계는 굉장히 잘 안 되는데 여자친구분과의 성관계는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. 발기부전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발기부전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비뇨의학과에 반드시 들리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